도착을 했는데 아직 문이 안 열렸어요. 저기 뒤에 저기 보이는 쪽인데 조금 일찍 도착한 것 같아요. 대표님이 9시에 문을 연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전날 와서 여기 근처에서 숙박을 해서 조금 일찍 온것 같아요. 지금 한 9시가 안 됐어요. 한 8시 45분? 50분? 이 정도 된것 같아요. 일단 대표님 오시면은 들어가서 대회 준비나 이런 것들 좀 진행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장비만 들고 왔고 비비탄 가스 이런 것들을 다른 분 지인분이 오늘 차로 오시는데 그 편에 다 와서 제가 지금 장비가 총만 있는 거라서 들어가서 일단 호흡도 잡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좀 세팅을 해야 될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처음 서울 쪽이죠. LCS 시티클럽에서 이렇게 대회를 참가하게 돼서 아무튼 재밌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회 시작하러 한번 가볼게요. 오늘 대회 매치 스테이지 미리 만들어 두신 거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 이런 식으로. LCS 슈팅장에 오늘 매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슈팅을 하러 왔고 지금 이제 스테이지를 미리 준비를 해두셨어요. 아무튼 오늘 그 에어소프트 유저들이지만 뭐 일반 분들을 참가를 많이 독려를 해서 할수 있는 스테이지와 이런 슈팅 스포츠 취미생활이죠. 이런 것들을 요 성남 LCS에서 많이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금은 이제 첫 번째 매치고 한데 앞으로 이런 매치들이 많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좀 참가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사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조금 이런 것들이 대중화돼서 많은 분들이 재밌는 취미생활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무튼 아직 참가자분들이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서 오다 보니까 전날 올라와서 하루 잠을 잤는데 아무튼 재밌는 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가자 입장이니까 한 3등 안에만 들어서 뭐라도 하나 손에 쥐어갔으면 하네요. 진행해 볼게요. 오늘 매치를 같이 참석하고 같이 좀더 튀어나와서 좀더 이제 큰 대회를 열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아마 저랑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열심히 하고 해서 좀더 이제 큰 대회를 열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타겟은 IGP 공식 타겟으로 했는데 3분의 1 약간 축소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타겟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기 보면 헤드가 있고 밑에 바디 쪽에 있어요. 헤드 쪽에 알파존은 이제 찰리로 규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여기 제한 타겟이 없어요. 무조건 바디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를 쏘는데 백으로 땅땅 해가지고 바디 하나 맞고 헤드 하나 맞았다. 더블 알파라고 보시면 안 돼요. 무조건 바디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헤드는 찰리로 이제 규정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탄수 제한은 없습니다. 매거진에 채울 수 있는 만큼 다 채우세요. 그리고 리로딩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 180도 룰하고 그 핑거 세이프티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심각하게 잡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내가 총에서 이렇게 돌리지 않는 이상에 내가 여기서 180도 좀 넘어갔다고 해서 뭐 지켜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경고는 무조건 할 건데 그렇게 너무 심하게만 안 하시면은 저희가 그렇게 잡지는 않을 거고. 핑거 세이프티도 오발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DQ를 매기지 않을 겁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좀 자유롭게 좀 재미있게 편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순서를 정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매치가 첫 스탠바이. 예, 원노우 좋고요. 자, 슈터 아이브레이.
예. 스탠바이. 요클리어 해머다운 에너 홀스터 한 12초 6초 똑같은 거 같아. 캐시 개판인 것 같아.
If pension note, 좋구려, 맞죠? 로드웨이크. 왼쪽이든 먼저 공격하시면 돼요. 즐겁게. 자, 타겟은 스틸 두 개, 페이퍼 하나. 요 두 번째 보면 페이퍼가 사토로 하나 더 있고요. 드럼통에 페이퍼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또 페이퍼 하나, 스틸 하나. 마지막 스테플레이터의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에 공략하실 때, 이쪽에서 마지막 공략하실 때, 이 스테플레이터하고 저 드럼통 뒤에 있는 페이퍼하고 약간 살짝 스틱이 있어요. 겹쳐져 있는데 알파존으로 가리지 않습니다. 만일에 내가 저 타겟을 하시다가 스타플레이트를 맞췄다 하시더라도 그냥 다음 차타 쏘시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쏘시면 돼요. 아셨죠? 이해하셨죠? 네. 자, 이번 스테이지 순서가 스탠바이.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 스타트는 여기에서 토우 터치를 폴트라이더를 토우 터치를 하시면 되고요. 시그널 딱 올리시면은 자유롭게 공격하시면 돼요. 왼쪽에 스틸 하나, 페이퍼 하나, 스틸 하나, 페이퍼 하나, 슬랩 스타플리트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퍼 하나, 포포 두 개, 페이퍼 하나, 스틸 하나, 페이퍼 스틸, 페이퍼 스틸. 스틸 페이퍼 총 29발 예. 네. 미드샷 안 나오게 잘 각도 잘 보셔야 돼요. 미드샷까지요. 자, 렌트리어. 자, 슈터 메트랄. 이번 스테이지만 잘 넘어가면 이제 허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 슈터 스탠바이.
옆에 피니셔 노. 대역 걸려. 한번 다운. 얘는 홀드 타임. 메이크레리. 나머지 시켜야 돼. 강원도의 아들. 강원도의 힘. 감자의 능력을 보여줘. 송소나 굳이 여기까지 오는. 아, 그치. 뭐 부산까지 넣으셨는데. 지금 버디학교 줄 잡히는 거야. 자, 스탠바이! 카메라 레디? 네. 자, 스탠바이! 19초 언더를 바랍니다. 19초 언더를 바라봅니다. 자, 파이팅! 행복합니다. 스탠바이! 내 촬영 파수도 안 버렸어요. 친구로 만든. 자, 메이크레이. 자, 정신 불려가지고. 자, 시작합니다. 자, 스탠바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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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닦게. 한 덜도 안 바라고 한 17초만 바라볼게요. 플러스 50만 하면 되나요? 네. 그냥 막 저기 가는 거지 뭐 그냥. 자, 스탠바이! 페이퍼만 마시는 거예요? 땅땅. 근데 여기 스타플레이트가 뒤에 흰색이라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거 잘 보이게끔 해놓은 건데 이거 타겟에서 오해가지고 쓰지 마세요. 예, 네, 초벌이니까. 치워드릴까요? 아니면 놔둘까요? 치워도 될 것 같은데. 치워도 될까? 예. 안 보일 텐데. 잘 보이는데. 같이 안 보이면 됐지. 안 보이면 배 조건은 똑같아요. 그래서 페이퍼 두 개 쑤시고 내가 이거 리로딩 없었나? 리로딩 안 했던 것 같은데. 예, 이거 리로딩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리로딩 없었죠. 예. 리로딩 없이 바로 오른쪽으로 오셔서 스틸만 다 처리하시고 마지막 스타플레이트만 딱 쑤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네. 네. 복스로는 간단하게 한 2분만 할게요. 어차피 아, 싱글이 다 나와서. 어. 자, 요라리 스탠바이.
두 개만 빼버려서 이거를 두 개 되라고 누가 했어. 아니요, 그냥 볼트 짧은 걸로 이거 하나만 되면 돼요. 이거 두 개 깨끗. 자, 스탠바이. 자, 출격합니다. 마음대로라니까 좀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듣는 게 아니라 좋다 이거네. 레디 자 스탠바이. 이거 피해주셨나? 요코리 한번 꺼놓고 내려주겠다? 네 자 레디 자, 스탠바이! 미디어 키가 다 포함해서 100만 정도 들었는데. 순서는 상관없나요? 순서가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아니 이게 타켓을 맞추는 순서. 타켓 순서는 순서 없어요. 예. 타켓 순서는 타켓 순서 없고 박스 순서만 있죠. 예. 그 다음에 다시 3번으로 와서 또 타켓 다 쏘시고 4번으로 와서 모든 타켓 다 쏘시고 마지막에 스탑플레이트 딱 쏘시면 끝나는 거예요. 리로딩은 1, 2, 3, 4. 리로딩은 음호 리로딩 지금 타고 매거진 다 3개씩 갖고 계시나요 지금? 네. 네, 의무 리로딩은 두 번 있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하셔도 되는데 이동 중에만 하셔야 돼요. 네, 이동 중에만 하셔야 돼요. 아니, 그 이동 중이 아니고 박스에서 하는 더 얘기는 하는데 이동 중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동 중에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또 지금 있으니까. 만약에 근데 제가 타임 떨어져가지고 매번 불체했다 그럼 그건 상관없습니다. 의무 리로딩은 두 번 해야 되는데 그거는 무조건 이동 간에만. 아셨죠? 네. 자. 순서는 최주원님이 1번, 김준원이 2번, 김광민이 3번, 메뉴레리 이름 이름 해주세요. 앵글을 찍힙니다. 자, 메뉴레리 자, 나중에 더 끝없이 자, 스탠바이 아프셨다. 그럼 끝까지 안 나온다.
리뷰 편집장님! 대단한 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세바! 아, 괜찮습니다. 앉아주세요. 그래요. Hit.
이거 빼셨나? 7위 총 점수 307점을 얻으신 김진호 슈터님. 그 다음에 337점을 획득하신 강석주 슈터님. 그 다음에 총 점수 345점을 획득하신 차성진 슈터님. 아, 역시 아재는 죽지 않았어. 375점을 획득하신 우리 김세형 슈터님. 그 다음에 377점을 획득하신 누구 우리 지 대표님. 그 다음에 2위에 393점을 획득하신 아 죄송합니다. 뭐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지창근 대표님께서는 약간 목적으로 이번에 저기 하셔서 그 상은 반납하신다고 그러셔서 어 그래요? 3위는 3위 수상하겠습니다. 3위는 아까 전에 제가 미리 좀 김빠지게 발표했는데 375점을 획득하신 김세형 스타님. 야, 감사합니다. 상품은 우리 LCS에서 준비하신 거대 상품과 UBC에서 이렇게 저장하는 우리 이 쿠폰 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위 발표 드리겠습니다. 2위는 총 점수 393점을 획득하신 누구 유영수 슈터님.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증정했겠습니다. 네, 저희 클럽에서 준비한 상품과 동기실 코리아에서 지원해주신 5만 원 쿠폰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있는 그 검체스 이등 축하드립니다. 자, 1등 수상에 앞서서 네. 오늘 그 아쉽지만 본실력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 꼴찌에게 수상하는 예. 아차상. 정말 좀 너무 아차하지만 그래도 아차상. 총 255점을 획득하신 이런 부르면 기분 좋을래나? 최고용! 저렇게 선물 건져갈 줄이야. 차라리 꼴찌를 아니 꼴찌가 더 좋은 것 같아. 꼴찌가 더 좋은 것 같아. 더러운 세상. 애매하게 4등 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거. 성도 오빠 그거 뭔데? 케이스 같은데요? 이번에 나 한번 준비해서 다음에 터뜨릴 준비할게요. 그 다음에 상품이 하나 발표해 좀 발표하시기 전에 옵틱이 아닌 너 옵틱 아이언 사이트로 1등 하신 분한테 저희가 시상을 해드릴게요. 너 옵틱 중에서는 최고 점수를 기록하신 345점을 기록하신 우리 차상민 이거 뭔가 이거 밀어주기가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이거. 아니 정석판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계품입니다. 뭐지 이거? 자 그다음에 대망의 1위만 남겨놨는데요. 아 기뻐. 3위 이제 발표하셨고 꿀트도 발표했고 예 노노틱에 1등 하셨는데. 예. 1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총 점수 445점. 오. 우리 성준 슈터님. 와. 잘생겼다. 1위 감사합니다. 아, 돌리실 때네. 총점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명기시에서 10만원. 야, 버블이다. 10만원. 7일이네. 우리 모든 분들 다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 그 시간에 앞서서 여기 오일진 그 아시고 마시아 총 지부장님이신 박지찬 지부장님의 선물 한 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멀리도 오시고 예, 뭐 마무리 좀 예, 제가 이제 짧게 한마디를 하자면 저는 5.11에서 지금 근무한 지 한 10여 년 정도 됐고요. 11년 차네요. 예. 일단은 뭐 한국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북아시아의 몇 개 국가를 조금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쪽에서 일을 오래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슈팅이나 여러 가지 어떤 페더레이션이나 이런 쪽에 접촉할 기회도 많고 해외에서 이제 저한테 한국에도 이런 거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줄 때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2017년, 18년도부터 IPSC를 한국에 도입을 이제 시키려고 예, 그때 시작을 해서 현재는 IPSC 뭐 잘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설립을 한 이후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군쪽 출신이다 보니까 IDPA에 조금 더 관심이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아서 IPSC는 설립이 됐고 거기 뭐 이제 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IDPA도 적극적으로 한국에 한번 도입을 해서 예, 또 이쪽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될 때까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여기 계신 예, 저희 지대표님과 예, 여기 표식님 예, 함께 도와서 그리고 여기 이제 즐기시는 예, 각 슈터분들도 예, 해외 추후에는 여러 가지 교류라든지 해외에서의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런 것들 슈팅 대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예,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도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코로나도 이제 조금 풀렸으니까 앞으로 재미있는 일들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받으시고 기념처럼 한번 가실까요? 예, 기념처럼. 안경아님이 한번 찍어주십니까? 네, 다 찍어드리겠습니다. 어디 섞어요? 이쪽으로 섞어요? 앵글이 나오나 한번. 아니, 전 영상으로 계속 찍고 있었어요. 마지막 한번 화이팅!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사진 좀 됐습니다. 네,